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. 경수,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애 아니야. 내가 걔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거든. 나도 이일 아니었으면 걔랑 뭐 이렇게 얼굴 맞대고 지낼 일 없어. 근데 네가 남같지 않으니까. 솔직히 너 스스로 열심히 사는 애잖아. 너 조그만한 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언니 이랬어요, 오빠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잖아. 내가 뭐 그렇다고 걔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도 아니고, 그냥 네가 좀 나는 옳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. 네가 후회로 좀안 남게. 다너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 거 알지? 간식아. 나는 또 간식아? 그래. 난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어. 경수를 좋아하는 애가 또 생겼어. 근데 아, 걔는 진짜 아니야. 애가 너무 열심히 사는 애야. 지할일 또박또박 다 잘하고 말잘 듣고 착하고. 아, 근데 이런 애가 또 경수가 좋대. 근데 그 경수라는 애가 여성 편력이 좀센 애거든. 그러면 사귀면은 상처받는 건다 여자야. 그럼 걔도 희생양 중 하나인 거잖아.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. 너 후회할 짓 하지 말아라. 너 분명히 상처받는다. 내가 뭐 경수 얘기를 뭐 일일이 나열해서 얘 이런 일 있었다 얘기한 건 아닌데, 그래도 좀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. 근데 둘이 또 사귈 거야. 내가 봤을 때 분명 그런다. 어떻게 공연을 안 하고 맨날 연애 지르냐? 우리가 무슨 동물의 왕국이니, 씨. 짜증나, 진짜. 내거 걱정하기도 바쁜데, 씨.